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십니다. 저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19장 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 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이 심판을 선언하자 하늘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화려한 등불을 끄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빛 아래서 그동안 누리던 문화, 경제적 풍요, 기술, 삶의 즐거움이 일시에 정지됩니다.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의인의 생명을 꺼리며 밝힌 그 등불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악인의 등불을 끄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등불을 붙들고 살면 주님의 참 빛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은 어느 나라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제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심판의 정당성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에 대한 화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의 때에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함께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구원의 노래로 화음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인내하며 승리한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빛나고 깨끗한 옷, 즉 옳은 행실로 단장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이 땅에서 바벨론의 그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늘 옳은 행실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도 하늘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단장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까? 성도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천사는 요한이 경배하는 것을 적극 저지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위대한 인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종일 뿐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옳은 행실로 단장하여 오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십니다.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받은 은사를 통해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